한 번만 다 조용히 해보세요. 내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볼게. 하면서 깨면 되지. 내가 이번에 그냥 나만 한번 내가 이거 경우의 수를 줄여볼게요. 이번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둬보세요. 한 번만. 한 번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둬봐.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둬보라고요. 알겠습니까? 다들 알고 있는 지식들 다 내려주시고. 네. 한 번만 놔둬봐. 다음에, 그러니까 내가 경우의 수를 줄이려고.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. 내가 늦었다. 아, 이거 내가 늦은 거야. 내가 그러니까 확실히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. 확실히 한번 해보고 싶어서. 그래서 이제 뭐냐.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. 그러니까 이번은 그냥. 오, 쉣! 이러면서, 그냥, 쉣은 안 되고, 욕이니까 안 돼요. 욕은 하지 마시고. 컨트롤 핵빨리. 컨트롤 핵빨리. 아! 아, 망했다! 아! 얘 죽었을 것 같은데? 안 죽었다. 힘들어.
지금 말도 못하겠어. 기다리세요. 지금 저 말도 못하겠으니까. 끝나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됩니다 여러분들. 웃음소리 들릴 때만 하게 하면 돼요. 웃음소리 들리면요 쥐 아니면 앞이야. 근데 내가 웃음소리가 좀 달라. 크게 들리면 쥐고요 좀 멀리 들리면 옷장입니다 여러분들. 웃음소리가요 되게 크게 들리면 쥐예요. 멀리 들리면 옷장입니다. 그거 말고는 오른쪽 왼쪽만 계속 왔다 거리세요. 두 번 나면 옷장일 수도 있겠다. 정확히 모르겠어. 근데 웃음소리가 들릴 때만 쥐 앞으로 하게 하면 되고요 좌우는 그냥 계속 하게 하면 됩니다. 이거네. 맞잖아. 웃음소리 들릴 때만 하면 되잖아. 내가 나 믿어보라 했잖아. 살려주세요. 늑대랑 쥐새끼랑 오리새끼랑 저새끼 뭐냐. 저 파랑 개새끼. 아 미안합니다. 무슨. 안돼. No, I don't want to go. 나 가고 싶지 않아요. 가르몬처럼 생겼다. 메 뭐였죠? 그 지지몬에? 그 있잖아. 먹혀. 곰들이 파주시게 내가 먹고 있어요. 먹혔죠. 와. 먹겠습니다 여러분들. 프레디와 피자 가게 5일째 밤 엔딩까지 봤습니다. 바로 저 미니게임이 입질 사건, 바로 저게 입질 사건이라고 하네요. 그리고 이 공략은요, 마지막으로 공략 얘기해드리겠습니다. 이 게임 공략은요, 뒤에 세 마리가 안 되게 조심하시고요.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크락크락 소리가 납니다. 그 소리들로 이렇게 봐가지고, 소리가 안 나면 불빛을 비치고요. 소리가 나면 문을 닫아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옷장 안에 이제 폭시가 들어온 뒤부터는 옷장을 확인해서 딱 4초에서 5초 정도만 닫고 아예 확인도 하지 마세요. 그게 제일 좋더라고. 그렇게 깼네요. 6일째 밤 나중에 하겠습니다. 오늘은 내가 너무 힘들어. 내가 오늘 방송을 지금 몇 시간 하려니 6시간 달렸기 때문에. 우와! 드디어 엔딩이다 여러분들! 오늘 여태껏 저와 같이 이렇게 엔딩을 끝까지 버텨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. 와 이거를 공략 없이 우리가 죽으면서 깬 게 와 진짜 보람차네요. 되게 보람차네요. 이게 마지막 이게 스토리를 좀 알려주는 곳이 있는데 이 스토리 한번 볼까? 스토리 한번 보자. 우리가 공략 하나 없이 죽으면서 다 알아내가지고 결국 깼네요. 결국 깼고요. 참고로 이 프레드 베어라는 애가 입질 사건의 범인이라네요. 레알이래. 진짠가봐. 레알이 붙어있는 거 보니까 입질 사건의 범인은 프레드 베어래요. 이 화면은 5일째 나오면 깨면 나오는 화면인가봐. 한번 보여주겠습니다. 마지막 스토리 같은 거 설명 좀 하고 이제 내가 방금 이 화면을 본 거지. 이 사람들은 아이를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. 그리고 프레드 베어 앞에 도착하자 프레드 베어가 끌어봅니다. 자 여러분 저 아이는 입질사건의 피해자인 그러니까 전두엽이 물린 아이고요 범인은 폭시가 아닌 프레드 베어였습니다 라네요. 범인은 폭시가 아닌 프레드 베어였습니다 라는 거네요. 예 범인은 폭시가 아니었대 결국은. 이렇게 입질사건이 끝났네요.
와, 수고하셨습니다.